안 간다 이제. 사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더라.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상품이 저 품질이 돼가는 느낌을 내가 지울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스테이크 팬이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요거는 조금 잉 하면서 살까? 이러더라고. 반갑습니다. 뽀키트입니다. 암행원사 뽀키트죠. 예전에 하도 그 조회수 이거를 남들이 다 하니까 꼭 해야 된다. 네가 하면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옆에서 이제 옆구리 쿡 쑤셨던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우미디어 것들인데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어? 정말 잘 나오네? 하면서 코스트코를 가고 이케아를 가고 다이소를 갔다가 트레이더스도 가봤었는데 그게 벌써 한 2년 다 됐거든요? 어디로 갔냐면 킨텍스점, 고향 킨텍스. 내가 여기 중간에 한두 번인가 더 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조금 더 그 밀집된, 군집된 위례 쪽으로 가봤습니다. 딱 정확하게 살 것과 사지 말아야 될 것으로 너무 양극화가 돼 있다. 근데 사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더라. 나 요즘에 트렌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알리테무 이런 데들이 들어와서 진짜 시장을 진짜 완전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면 갈수록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상품이 저 품질이 돼가는 느낌을 내가 지울 수가 없다. 근데 코스트코는 뭐 어쩌라고 하면서 좋은 상품 갖다가 마진 줄여갖고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봤더니 아, 트레이더스는 좋은 점, 나쁜 점이 또 극명해요. 가전류는 확실히 코스트보다 다양했어요. 백색 가전류가 훨씬 많아. 코너 자체 공간이 넓어. 모델도 훨씬 많고 브랜드도 훨씬 많아서 특히 국산 브랜드의 라인업들이 훨씬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드리미 로봇 청소기가 있었습니다. 90만원대 상품인데 요거 잘 팔리는 거예요. 막 엄청 싼 건 아니지만 실물이 보고 싶은 분들은 가서 보고 사시는 걸 권해드린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가자마자 와 나 진짜 멱살 잡을 뻔했는데 이게 예전에 브라운에서 사은품으로 주던 거였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팔고 있네. 아 이건 사면 안 돼요. 이거 55,000원어치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안 갈리고 얄딱구리한 플라스틱 소재고 모터가 구형입니다. 시끄러워요. 나는 저도 안 갑는다. 진짜 농담 아니라. 그리고 이거가 이제 블랙앤데커에서 나오는 전기 그릴. 요거 이제 전 붙일 때 많은 분들이 쓰시는 건데 이런 게 59,800원입니다. 이거는 싸요. 블랙앤데커가 아니어도 싼데 제가 이걸 왜 찍었느냐? 코팅이 좀 좋더라고 만져보니까. 손톱으로도 문질러보고 네, 몇 개 해봤는데 코팅이 좀 좋더라고요. 아 참 디필 되게 못하는 게 먼지 좀 닦으면 안 돼? 와 죄다 이래. 전체가 다 이래. 나중에 봐봐라. 나중에 냄비 후라이팬 나올 때 한번 봐봐라. 가관도 아니다 진짜. 탑코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발라놨는데 이걸 많이 바르면 전기 그릴은 일반 인덕션이나 이런 가스레인지보다 열을 막 엄청나게 세게 발산하지를 못해. 센서가 그만큼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전 부치기 삼겹살 구워서 안전에 구우면서 먹기 뭐 이 정도 용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데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했던 WMF의 이 유리 뚜껑 그린 WMF는 참고로 그룹 세브라고 해서 테파라고 같이 운영하는 데인데 요 그릴 왜 얘기했냐면 요 그릴이 위에가 이렇게 덮이면서 아래쪽으로 연기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 127,000원인데 모양도 예쁘고 사실 얘는 연기보다는 기름 튀는 거를 위에 막아주는 거지. 연기는 환기로 어떻게 해결하지만 기름은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얘는 기름이 좀 안 튀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 근데 가격 보입니까? 반값 세일할 때 됐지. 됐지. 이게 그렇게 비싸면 안 되는 거거든 원래가. 쿠쿠가 코스트코보다 이마트보다도 더 종류가 많았습니다. 밥솥이 하이엔드 쪽에 올라가 있는 라인업들은 다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가성비를 높인 제품들만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20만원대 저 10만원대 저런 거는 이제 자취생들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갔더니 닌자와 샤크 닌자라고 하는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샤크에서 청소기용이랑 리빙 쪽이 많고 닌자는 주방 쪽이 훨씬 많죠. 그래서 가면 청소기류가 모델별로 다 있습니다. 물론 완전 저가형은 빠져있는데 눈으로 다 보고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딴 데처럼 눈탱이 맞거나 온라인 최저가보다 막 되게 비싸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몇 개 검색해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랩 후발 주자가 있죠. 저도 이거 하나 있는데 테스트해봤는데 에어랩만큼은 안 돼. 모르겠어요. 서양 머리랑 어울리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집에서 모든 식구들이 테스트해본 결과 아무도 안 씁니다. 요거 닌자에 뭐 블렌더도 다양하게 있고 한데 요거 에어 그릴이라고 있어요. 요거 사실 요거 괜찮거든요. 에어프라이어랑 그릴이 같이 돼. 에어프라이어의 단점을 많이 극복했어요. 에어프라이어는 이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재료가 건조해지거든요. 좁잖아. 열로 익혀지는 게 훨씬 더 많다.
오히려 팬프라이, 그릴프라이가 더 많이 되는. 이거 되게 잘 돼요. 빨리 되고. 대신 큰 거 못 들어가. 그게 좀 아쉽지. 그리고 이 트레이더스에서 밀고 있는 68,000원짜리 그 에어프라이어, 바스켓형이죠. 말도 안 되게 쌉니다. 왜냐, 왜 말도 안 되게 싸냐고 말씀드리냐면 다이얼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의 바스켓 사이즈가 무지 큽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되게 커요. 내 상반신만 하던데? 이만하더라고. 이거 사지 말라고 찍어놨어요. 이거 코딱지만 해요. 이게 리스크가 되게 많은 상품인데 저는 그냥 추천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조금만 요리해먹고 데워먹는 정도면 괜찮은데 막 한 시간씩 그 통닭하고 하면은 이거 조금 그래요. 그리고 이 뉴트리블렛 이거 왜 이렇게 싸 이 집은? 아니 구성이 딸랑 요거 하나니까 싼 거 같긴 해요. 컵 하나 딱 주는 거 같은데 요거 내기 주면 이것도 괜찮다. 그리고 토스터가 예쁘더라고요. 3만원도 안 해. 그래서 요거는 있으면 디스플레이 겸 쓰시기에는 좋겠다 했는데 옆에 가면 드론기가 딱 보이죠? 똑같은 성능인데 디자인과 뭐 크게 스펙 차이도 안 나. 근데 얘는 798, 얘는 278. 요거 사겠다, 나 같으면. 근데 드론기 병이 또 있잖아요. 아, 드론기 병 없어. 드론기 병은 10년 전에 사라진 병이야. 완치가 돼. 최근에 생긴 병이 있죠, 많은 분들이. 아니, 아니, 알텐바 병 좀 있고. 포켓병? 아, 우리는 병 아니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다음. 이게 있어갖고 봤어요. 바스틀리가 이게 있는데 제가 키친타올을 찍어왔군요. 옆에 롤휴즈가 또 있습니다. 뱀부로 원사로 만들어진 펄프거든요. 먼지가 안 나요. 싸진 않습니다.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코스트코가 최저가일 겁니다. 전 이거 쓰거든요, 사실. 밥 먹을 때나 화장대에서 쓸 때는 그냥 일반 티슈 뽑으면 바로 코 간지럽더라고. 차이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싸서 찍어놨어요. EKU 20리터 3만원짜리 휴지통인데 이거 휴지통 많은 분들이 하도 얘기하시길래 그냥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이렇게 분체도장을 딱 해놔가지고 좋더라고. 깨끗하게. 브리오신이 있어요. 레몬향. 브리오신을 약 1년 반 정도를 CJM 쇼핑 최화정 쇼에 저희가 방송 대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개당 13,000원이었습니다. 홈쇼핑가가 지금 이제 두 개에 16,000원 정도 하니까 거의 반값으로 떨어진 거죠. 그냥 성능은 그냥 그런데 근데 이거 갖고 케이스 자체가 예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사가지고 자기가 쓰는 세제를 넣어서 쓰더라고. 다음요. 여기 가니까 캠핑 라인이 이 코스트코랑 비교가 안 돼. 코스트코에 가면 캠핑 라인이 이렇게 막 산재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저기 막 퍼져 있는데 얘는 한쪽엔 그냥 쫙 처음부터 끝까지가 캠핑 라인인데 탐이 나와갖고 찍다가 야 그냥 다 찍어버렸다. 테이블, 의자, 캠핑, 캐비넷, 접시 같은 거 보관하고 침낭부터 싹 다 있습니다. 보고 살려면 여기 가셔라. 좋더라. 다 싸더라. 여기 보면 이 개수 보입니까? 저렇게 많은데 29,800, 16개인데. 저게 한 1,500원밖에 안 한다고? 생각하면 어잉 하잖아. 캠핑 나갔을 때 코베아 키친툴 세트가 있어요. 칼갈이까지 다 있지. 너무 좋더라. 코펠 세트, 스텐 코펠 세트. 후라이팬 하나는 코팅도 돼 있고. 이게 진짜 싼 겁니다. 이게 엄청 싼 겁니다. 이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게 싸죠. 그리고 이거 구이바다 있습니다. 구이바다 눈으로 직접 보고 사이즈 확인하고 사실 분들 가서 사시는 게 낫다. 이게 비싼 게 아닙니다. 이게 구이바다 하나 있으면 캠핑 가면 이만한 게 없다 왔다다. 처음에나 수출로 뭐 고기 구워 먹고 하지 나중엔 다 가스 써요. 이거 사지 말아라고 찍어놨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얇아요. 마사지기 같은 거 렌탈하시거나 정수기 렌탈할 때 이거 주면 사은품 수준도 나는 이건 아니다. 이거 일단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바닥만 저렇게 살짝 보강돼 있거든. 옆에 되게 얇아. 내가 이렇게 누르면 눌리겠더라고. 열도 세게 안 먹는 그런 유입니다. 그냥 국이나 대충 끓여 먹는, 콩나물국이나 해 먹는 그런 정도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팬이 마이어 팬이라고 있는데 야 충격적입니다. 이게 뭐 70년 역사 어쩌저쩌고 하는데 싸다고 이렇게 지금 49,980원 두 개 5만원. 실제로 보면 되게 조악해요. 난 이건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팔 세리스파이 프라이팬 2피 세트. 저기 오른쪽에 보면 손잡이 부러진 거 보입니까?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용진이 형 이거 뭐라 안 해요? 홍군형을 내줘야지. 이 라인 중에서 되게 옛날에 나온 저가형 라인입니다. 근데 이럴 바에는 이거를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이 가격에 이 두 개는 진짜 아닙니다. 터무니없이 얇다. 다음 테팔 인조이 쿠킹 볶음팬 28cm가 39,800원이 있는데 오히려 얘가 더 두꺼웠어. 오히려 방금 그거보다 거꾸로 돌아가면 스테인레스를 넣었지만 얇습니다. 뭐 엄청 가벼워. 요 볶음팬 28짜리가 있고 이제 웍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감이나 코팅의 퀄리티나 가격도 그렇고 이게 나아요. 이게 나. 이게 테팔 에센셜 블랙 프라이팬 세트 4P인데 와 얘도 내가 진짜 도저히 추천을 못하겠더라고. 이게 바닥 면적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거든요. 바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좁지. 늘 얘기하잖아. 열이 요거밖에 안 받는 거야. 가스레인지에 쓸 거면 오케이. 그 외에는 사지 마라. 사면 안 됩니다. 이것도 구려. 이거 진짜 옛날 모델이야. 이거 하지 마. 지금 봐봐. 테팔은 좋은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 옛날에도 테팔 겁나게 아니다 하면서 계속 뭐라 했던 기억이 나. 근데 원래 테팔에 좋은 게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 코스트코에는 테팔에 고급 라인이 있다고. 아니 근데 여기에는 지금 테팔이 없어. 없어. 차라리 이거 사셔라. 2회로 냄비 두 개 주는데 이게 49,980원이거든요. 범랑 냄비 두 개 주는데 차라리 이게 나아요. 여기에 있는 28짜리 이게 있어요. 21,780원짜리. 필요하시면 이거 하나 쓰는 거는 오케이. 나머지는 손도 대지 마셔라. 다음. 옆에 가면 휘슬러 세니트 인덕션 후라이팬 2피스가 두 개가 98,000원인데 다소 충격적이게도 트레이더스 안에서 얘가 제일 고급 사양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닥이 되게 두꺼워. 얘 좀 마음에 들었다. 저 웍보고 뭐 느낀 거 없습니까? 저 딴 걸 왜 놔두는 거야? 뒤에 저 스크래치 다 나고 사고 싶겠냐 이걸? 그 테팔에서 나오는 냄비가 이게 있는데 이게 제가 이것도 진짜 아닌 게 말도 안 되게 얇아요. 그리고 꼬다리 없다 손잡이? 뚜껑 손잡이 없잖아. 근데 위래 정신 안 차려? 거기서 머무는데 막 기분이 좀 소비자들을 뭘로 보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냄비들 테팔 거 살 바에는 해피콜 거 이거 사세요. 이거 이게 뚜껑이고 뭐고 메무새고 뭘 봐도 얘가 낫습니다. 훨씬 더 두껍고 그리고 이거 파티웍이 있는데 4만원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 이거 왜 파티웍이겠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뷔페처럼 이렇게 떠먹어라. 손님들 왔을 때 쓰는 건데 32cm예요 이게. 인덕션 위에 얹어놔도 될 정도로 바닥이 널찍하고 손잡이도 나무로 근사하게 되어 있죠. 가격도 싸니까 야 요거는 내가 좀 마음에 들던데? 모양 좀 예쁘지 않니? 뚜껑 빼고 이거 그 일본 스키야키 뭐 이렇게 전골 냄비죠? 괜히 우동과 유부를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하나 있으면 쓸만하다. 그리고 이거 싸서 괜찮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오플랜 프린츠 프라이팬인데 팬이랑 웍이랑 두 개에서 4만원이거든요? 세라믹 팬이 무조건 일반 불소결 코팅보다 비싼데 괜찮게 나왔고 손잡이도 되게 예쁘죠? 이런 거 그냥 일반적인 뭐 볶음밥 하고 뭐 부쳐 먹고 할 때는 중불에서 이거 쓰면 될 것 같아. 요거는 조금 잉? 하면서 살까? 이러더라고. 이 WMF의 스테이크 프로피 팬이라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좀 신랄하게 까보겠다. 저기 위에 읽어보면 100% 납작한 바닥면으로 최대 6배 빠른 열 전도 속도라고 하죠. 얇은 통삼 중 얇은이에요 여러분. 얇은 통삼 중 프라이팬을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면 저걸 과연 저 문구에 동의를 할까? 그러니까 바닥이 두꺼운 애들은 무게감이 조금 있더라도 왜 사람들이 굳이 무쇠에서 해먹는 게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맛있는 소고기집 가면 무쇠판 주고 그 위에다가 두껍게 열 뜨겁게 해서 구워 먹는데 이게 무슨 스테이크 팬이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롯지 이거 엄청 싸더라고요. 이게 사실 감성 팬입니다.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팬인데 32,000원인데 싸죠. 근데 롯지가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롯지 같은 제품들은 기름칠 잘 해주고 그냥 휘뚜루 마뚜루 쓰는 용도지 고급지게 아끼고 뭐 이런 브랜드는 아니므로 한 두 개 사놨다가 하나 망가지고 녹슬면 버리고 하나 또 쓰고 하는 그런 용도로 좋습니다. 근데 롯지는 제 개인적으로 기름 엄청 잘 먹여야지 안 눌러붙고 잘 쓸 수 있고요. 이거 있으면 하나 있으면 좋죠. 굿지니 이거 좀 크더라. 딴 데 거보다 좀 큽니다. 23,000원. 다음 WMF 퓨전테크 퍼펙트 프리미엄 압력솥 3.0L 264,000원. 이게 독일에서 만든 건데 WMF의 퓨전테크 시리즈가 예전 그 실리트 라인이 여기로 다 넘어온 거예요. WMF가 실리트를 인수하면서 실리트의 신라간 라인들을 전부 다 퓨전테크 라인으로 이제 흡수해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혹시나 급하게 압력솥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작은 거 싸진 않아요. 이게 싼 건 아니야. 하지만 냄비 자체의 마감이나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BRK가 들어왔길래 좀 다소 놀래가지고 알텐바흐의 그 모 회사죠? 이게 들어와 있더라라는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휘슬러 믹싱볼 2P 근데 이거는 조금 사지 말라고 사실 말씀드리려고 이 정도 퀄리티의 이 사이즈를 5만원 가까이 받는다고? 이거 아닙니다.
코딱지만 하죠. 비빔밥 먹는 양푼 하나랑 막걸리 그릇 하나거든. 그 먼지 좀 닦아라 이 양반들아. 아 제발 좀. 아 이거 예쁘더라고요 코베아. 계속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요것도 되게 예뻐서 하나씩은 뭐 둘법하다. 요즘에 감성 제품들 디자인이라 조명 잘 들어가고 파스텔로 예쁘게 쨍한데 막상 온라인 사서 보면 되게 장난감 같고 유치하거든. 실물 한번 보시려면 여기 가서 보시면 괜찮습니다. 휘슬러 프리미엄으로 해서 그 2피스짜리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희 알텐바 했던 것처럼 냄비를 어떻게 하나를 더 주죠. 결착이 양쪽으로 다 될 수 있도록. 근데 냄비의 퀄리티가 좀 다릅니다. 바디가 통칠중 막 이런 게 아니고 얇아. 바닥만 좀 두껍게 돼 있고 저런 형태의 압력 속옷입니다. 저 뚜껑이라든지 손잡이 이런 게 약간 좀 불편하게 돼 있어 오히려. 그래도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혹시나 급하게 또 필요하신 분들 이런 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나쁘지 않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휘슬러들 전부 다 중국산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도 제니스 후라이팬 이것도 코스트코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안 팔 것 같거든요. 이거 말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제품들을 팔더라고요. 싸긴 싸요. 두 개가 3만 원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딱 그 값어치만큼의 역할만 하니까 굳이 패스. 좀 닦아놔라. 다 먼지야. 사람들이 한 번씩 먼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 번씩 훑은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코팅을 만져보고 싶잖아. 이게 해피콜 전성기 때의 그 모델이에요. 2014, 15, 16 이때에 전성기를 끌었던 그 펜입니다. 두께도 적당하고 코팅은 짱짱하고 가격은 엄청 싸죠. 하나씩 있으면 절대 실망 안 시키는 펜들입니다. 그리고 솔트레인 리유저블 플라스틱 컵인데 텀블러처럼 쓸 수도 있겠더라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냥 시즌 끝나면 버리는 컨셉이에요. 예쁘더라고요. 근데 치약 브랜드에서 이런 걸 파네. 근데 6개가 만 원이면 뭐 나쁘지 않죠.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음료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려도 뭐 부담 없고 몇 번 정도 재활용하고 이렇게 버리는 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진짜 사과마가 둘이 계속 고민했는데 파이렉스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믹싱볼이라든지 계량컵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요 세 개가 22,000원인 것도 싼데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쁘게. 저기에 이제 밀가루 들어가고 반죽하는 거 들어가잖아? 그러면 더 느낌이 확 사는 거지. 파이렉스랑 어디야? 노티드 있잖아. 콜라보해서 만든 겁니다. 우동 들어가는 누들볼 한 개에 8,000원인데 이게 좀 커요. 쫀박이 막 들어가 있고 되게 시골 느낌 탁 나는 걸로 4피스짜리 5인조 수저 세트 97,800원. 이거 살 알텐바 사라. 숟가락 젓가락밖에 없어. 우리는 포크 넣어서 팔잖아. 근데 이거보다 훨씬 싸거든? 2만원 이상 싼데? 이게 뭐야? 다음. 그 다음에 락앤락 캐니스터. 개당 한 2,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싸죠 이것도. 장류나 아니면 청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유용하겠더라고요. 이게 사실 약간 예뻤어요. 이 락앤락 이지락 간편용기 이제 4조 세트 만 원인데 옆에도 가면 이 트레이더스 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25,000원인데 얘도 8개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괜찮네 싶었어요. 이렇게 네오플랜이 있는데 스텐 밀폐용기가 있는데 이것도 6개가 들어가는데 28,000원 정도입니다. 밀폐용기는 오히려 코스트코보다 훨씬 많았어요. 종류가 이게 되게 옛날 거거든. 락앤락 클래식이라고 적혀있지 2012년도에도 잘 나가던 7개 만원. 엄청 싸죠. 싼 이유가 있는 게 예전에 이제 금형이 하도 옛날 거기도 하고 재고를 만들어도 이게 비용이 크게 안 드니까 마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나마 글라스랑 네오가 있더라. 요게 제일 예뻤다. 이것도 심지어 싸죠. 그리고 이거 조금 괜찮았어요. 여기 옆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크게 납작한 거 이렇게 모아놓고 26,000원 정도에 팔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콜게이트를 많이 미는 것 같아요. 얘는 미백 라인이었는데 시즌마다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예전에 갔을 때는 콜게이트 오리지널을 팔다가 요걸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센서다인이랑 두 개가 거의 메인을 자리 잡고 있더라. 그래도 괜찮죠. 저 두 개 회사의 상품들이 제 기준에는 뭐 만족스러운 브랜드들이다. 아까 지금 괜찮다 좋다라고 했던 게 확실하게 좋은 게 딱 보여. 근데 전부 다 전체적인 흐름은 가성비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근데 이러면 가겠어? 가겠냐고. 옛날에 코스트코 갈 때 딴 데서 못 보는 애들 거기 가면 되게 많고
남자분들은 특히 뭐 차량용이나 공구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신기방기한 것들을 기대하고 가는 게 코스트코예요.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가봤더니 뭐에다가 힘준 줄 알아? 술. 술을 코스트코 이기려고 아주 그냥 위스키 바틀샵을 만들었더라고. 너무 신랄하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코스트코 대비해서 진짜 볼품이 너무 없다. 야, 뭐가 다른데 이마트랑? 식품 쪽은 확실히 이마트랑 확 차별이 느껴지는데 이런 공산품류는 이마트보다도 못한 게 또 있다. 지금 보면 뭐 하나라도 확실하게 눈에 딱 띄고 확실하게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상품이 딱 존재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고 코스트코를 진짜 발 뒤꿈치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고 뭐 술 사러 가고 고기 사러 가고 빵 종류, 고기 종류 이런 거 살 거면은 가까우면 가시면 좋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마저도 코스트코의 발목 복숭아뼈까지도 못 따라왔다. 결론! 나는 더 이상 트레이더스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지 않겠다. 안 간다 이제. 고맙습니다.